정글북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대표작으로 1894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키플링이 인도에서 경험한 다양한 문화와 그의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글에서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개의 단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인간 아이모글리의 성장과 모험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작품에서는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서 자라나는 모글리의 모험과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독자에게 인간과 동물, 자연과 문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키플링은 이 작품을 통해 정글의 법칙, 생존, 존중, 절제, 강인함, 인내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늑대 부부는 인간을 사냥하던 호랑이 시어칸이 놓친 아기를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새끼로 키우기로 하고 모글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늑대들을 형제로 여기며 정글의 일원으로 성장한 모글리는 스승인 갈색, 곰 발루와 강인한 흑표범 바기라를 통해 정글의 법칙과 언어를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모글리는 끈질기게 자신을 위협하는 시어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 무리로 쫓겨가서 살게 되는데, 익숙지 않은 인간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한 모글리는 오랜 계획 끝에 바켈라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시어칸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정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키플링의 교훈은 바로 모글리가 갈색 곰인 발루에게서 배우는 정글의 법칙에 담겨있는 윤리적인 가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어른에 대한 존중, 절제, 강인함, 자만심에 대한 경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생존을 위한 인내 등이 바로 그런 가치들입니다. 정글북은 출간된 이후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여러 형태로 재창작되었습니다. 특히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키플링의 뛰어난 작품성과 상상력은 190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그는 영미권에서 최초로 그 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키플리의 나이는 42세였으며 1901년 노벨문학상이 제정된 이후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정글로 떠나볼까요?